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분명히 웃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게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매일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잎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해 살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 언급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설병을 놓을 상과 등잔대를 만들어 성소 안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떡상과 등잔대를 통해 늘 생각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성소 안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보여준다면 지성소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장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본문의 진설병은 얼굴의 떡, 임재의 떡으로 지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을 놓은 상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혀 만듭니다. 이 상에는 항상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진설병이 12개가 진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설병은 맛도 없고 모양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이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이 진설병이 상 위에 12개가 놓여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설병은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에 보면 상 위에 떡을 놓아두는 구체적인 규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진설병 상에는 12덩어리의 떡을 두 줄로 나란히 놓아두되 매일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늘 새로운 말씀을 진설에 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롭게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며 그 가운데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성실하게 채워주시는 진정한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구원의 기초도 하나님이고 삶의 기반도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성소의 기구인 등장대와 그에 따른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등장대와 그에 따른 기구들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금은 한 달란트입니다. 등대는 7개를 가지고 있고 각 가지마다 등잔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7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든 등잔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같은 그릇으로 기름이 공급되어 밝혀줍니다. 기름은 불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불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기름 부으심이 끊어진다면 성도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참된 길을 세상에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둠에는 빛이 소망입니다. 세상에 빛이 없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난감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빛이 있어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빛이 있어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잔대를 통해 어두운 속망을 환하게 밝혀준 것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기 위해 예수님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빛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등대는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 그리고 꽃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모든 등잔이 한 기름을 통해 불을 밝힌 것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 빛을 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것은 순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역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막의 기구는 모두가 다 의미 없이 만들어지거나 위치하지 않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짙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수록 빛은 더욱 필요함을 압니다. 그 빛을 바라는 성도가 더 귀하고 중요함 또한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참된 빛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